1번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1번.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접점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건데, 이제 접점의 좌표를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Y에다 0을 집어넣고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따라서 X-1, X-3 이렇게 인쇄분해가 될 테니까 접점의 좌표는 1,하고 3,가 되는 거야. 이거 y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이고 뭐3 집어넣으면 0이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온 거니까.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식은 y 빼기 y는 여기 x 빼기 x고 여기 앞에 기울기를 쓰는 자리야. 기울기가 f 프라임 2를 쓰는 거지. 따라서 얘를 fx라고 한다면 f 프라임 x가 2x 빼기 4가 되고, 나는 f 프라임 2를 구할 거니까 f 프라임 1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첫 번째 식이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 빼기 y는 x 빼기 x 이렇게 쓰고, 기울기를 쓸 건데 기울기는 3일 테니까 3을 집어넣으면 여긴 2가 되겠네. 따라서 y는 2x 빼기 6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두 접선의 교점을 찾을까? 얘랑 얘랑 이제 연립방정식을 다시 풀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와 2x 빼기 6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8, 따라서 x가 2, x가 2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위의 점이라는 말은 대입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하면 y에다 a를 집어넣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a는 4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 이 접선, 이 점에서의 접선, 이게 접점이야. 그럼 이제 f 프라임 1을 찾아야 되니까 f 프라임 1은 얘가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여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점에서니까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써야 된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b, 2를 지나간대. 그럼 b,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b는 2. 그래서 나는 a 빼기 b를 찾고 있으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접선 1,6을 대입을 하는 거야, 일단. 6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5 더하기 a 플러스 1.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9가 되겠지.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2를 찾아야 돼.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 a가 9였지. 얘가 f 프라임 x니까 f 프라임 2를 찾아, x가 2일 때, x. f 프라임 1은 2를 집어넣을 거니까 f 프라임 1입니다. 1. 2는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 따라서 기울기가 2이고 1,6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따라서 y는 2x 플러스 4. 얘가 2고 얘가 4고 a가 9였지. 따라서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위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중 일단 접선이 이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을 거야. 그럼 이제 y 프라임 f 프라임 x를 먼저 찾으면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이 되겠네. 따라서 나는 f 프라임 2를 찾고 있으니까 f 프라임 1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게 왜 10이라고 썼지? 여기가 8인데. 여기가 8, 여기가 8.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요점 갖고 할 거니까 y 빼기 y는 x 빼기 x, 여기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였고.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가 나오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점 말고 요 점을 찾는 거거든. 어쨌든 교점을 찾으라는 말, 만나는 점을, 교점을 찾으라는 말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야 돼.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빼기 1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같다는 얘기인데,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요. 근데 이게 접한다는 말은 수학에서 이제 접한다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조립제법에서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에서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가 x-1이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다시 x-1, x-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선생님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근을 가져야 한다니까. 이게 x는 1에서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하면 볼것 없이 x-1의 제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최고차항이 x니까 3차식이 최고차항이 1이니까 여기는 x가 있어야 되고 얘가 상수항이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 들려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해보나마나 이렇게 답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요점 말고 다른 점을 찾을 거니까 2, 얼마인지 찾는 거지. 2,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어차피 같은 답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2,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b를 하면 마이너스 3,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곡선이 있고 1, 2에서의 접선이 있고 이 접선의 수직인 접점을 지나 수직인 직선이 X축 수직인 직선 및 X축으로 서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까? 이 접선과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일단 뭐 이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접선의 방식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F 프라임 X를 먼저 찾고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따라서 f 프라임 1은 2가 되겠네. 이제 직선의 방식을 찾으면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따라서 y는 2x가 되어야 되겠네. y는 2x고 첫 번째 식이. 다음 2점을 지나가고 얘랑 수직인 거니까 얘도 y 빼기 y는 x 빼기 x 이렇게 쓸 건데 기울기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고 얘랑 수직이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지. 따라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 보면 플러스 2니까 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쨌든 얘랑 얘랑 연립방은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기가 직각이고 이거 이제 사실상 이거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뭘 확인할 필요가 없냐면 이 점이 잡힌 1,2인 거야. 어차피 1,2인 걸 찾고 얘가 1,2에도 1,2를 갖고 한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x절편과 여기 x절편이 필요해. 여기 x절편은 0이고 여기 x절편은 5가 되겠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건데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럼 밑변이 5고 높이가 2, y값이 높이가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함수 fx에 대해 fx의 위의 점 얘가 이거는 일단 위에 있는 점이니까 f1이 2라는 얘기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 얘기하는 거니까 f'1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를 hx라고 한다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1, 일단 접점이 1,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돼. 2를 집어넣으면 h2를 찾고 있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f1 근데 f1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럼 이제 h'1이 필요한 거야. 따라서 h'x를 구하려면 전체적으로 곱하기 식이기 때문에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냅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f'x. 자, h'2를 찾고 있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고 f1.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f'1. 따라서 2 플러스 6이 되니까 8이 되겠네. 따라서 이제 얘가 접점이고 얘가 기울기니까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y는 8x 마이너스 14. 그래서 m 빼기 n을 찾을 거니까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0분의 0꼴 극한에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돼. 따라서 f-2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높이다 정리를 하니까 분모는 미분하면 1이 되어야 되고 분자는 f'x가 되어야 되지. 그럼 여기다 이제 0분의 0꼴이 깨졌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2가 3이란 얘기입니다. 얘가 두 번째 조건. 마찬가지, 분모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해. 따라서 g 마이너스 2가 2라는 얘기.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1이고, 얘는 미분하면 g 프라임 x고, 상수는 사라지고,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g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분의 0이 깨졌으니까 얘도 2가 돼야 돼, 답이.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얘를 할 건데,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식을 구할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2, 얼마인지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 1, 당연히 f-2, g-1을 찾는 거잖아.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이제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는 얘를 hx라고 했을 때 h 프라임을 구해야 되니까 h 프라임 앞미분 더하기 뒷미분이 되는 거지. 앞미분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냅두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냅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따라서 내가 구하는 h 프라임 2 마이너스 2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 곱하기 g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 곱하기 g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랑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4인 거. 따라서 y 빼기 y는 기울기가 4고 그다음에 x 빼기 x 이렇게 정리를 하면 4x 플러스 8 플러스 6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자, 8번은 일단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점을 설정을 해야 돼요. 접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t, ft 이렇게 쓸 건데 지금은 t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호흡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따라서 f' t가 기울기를 구하는 식인데 f' t가 이 글자만 t자로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답을 찾고 있는 거야. 따라서 t제곱이 0이니까 t가 0이란 얘기네. 따라서 접점의 좌표는 0, 3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얘를 정리를 하는 거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 뗄 거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는 말은 X 자리에 X 빼기 M을 집어넣는 거고, 따라서 얘는 9X-9M이 돼야 되는데, 얘랑 접한다는 말은 이게 접선이 된다는 얘기지, 접선. 얘가 근데 기울기가 9인 거야. 따라서 그 접점의 좌표를 뭔지 몰라서 T,FT라고 설정을 하고, 기울기가 F'T니까 F'T를 구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데 얘가 9인 답을 찾고 있는 거야. 따라서 t제곱이 27이니까 t제곱이 있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3,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7,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는 기울기가 9였고 x 빼기 x 이렇게. 따라서 y는 9x 마이너스 27, 그럼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여기에서는 똑같이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를 이렇게 쓸 건데 얘는 정리를 하면 y는 9x 플러스 57이 됩니다. 54 이렇게. 따라서 얘는 이제 얘가 첫 번째 했던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9m하고 같으니까 이때 m은 6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m이 마이너스 6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양수 값을 찾고 있으니까 플러스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접선의 방정식이 될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접선의 방정식. 자, 일단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일단 F' T를 찾을 건데 접점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이제 F' T를 찾으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0이 됩니다. 얘가 일단 마이너스 4인 답을 찾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4인 답을 찾으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0이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4는 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판별식을 잠깐 해볼까? 66, 36 마이너스 42가 되니까 얘가 음수지. 따라서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루트 안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2a분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여기가 이제 허근, 여기가 허근. 이렇게 답을 찾아도 돼. 따라서 일단 얘는 접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될수 없기 때문에 다음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아 여기가 10이었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2가 0이니까 3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t가 2 이렇게 근이 있지, 그지? 따라서 니은은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똑같이 해서 여기다 이제 1이라고 쓸 거야. 그럼 넘어가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따지는 답이 1하고 3하고 두 개가 있지.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1번.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가 45도란 말은 탄젠트 45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기울기야. 탄젠트 45도가 1이지. 기울기가 1인 걸 찾으란 얘기야. 따라서 이제 얘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두점 각각,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두 개가 있나 보네. 따라서 이제 F' T를 찾을 건데, 일단 뭐 T, FT 이렇게 쓸 거고, 식을. FT. 일단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F' T를 찾으면 3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T 플러스 10인데, 얘가 1이 되는 답을 찾고 있는 거야. 반대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네. 3으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t 마이너스 3. 따라서 t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답이 나온 거지. t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1 마이 플러스 3 마이너스 10 플러스 1. 그러니까 5니까 마이너스 5.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사라지고 31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1인 상황이고 두 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1이니까 x 플러스 1.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y 마이너스 31은 기울기가 1이고 x 빼기 3. 따라서 y는 x 플러스 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x절편이 4,0이고 얘는 마이너스 28,0이 되는 거야.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32가 정답이 됩니다. 12번.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 따라서 얘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 빼기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찾고 있는 거야. 따라서 이제 F' T를 먼저 찾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점을 찾아야 되니까 6T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을 거야. 따라서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 돼야 되니까 3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는요? t가 0 또는 2가 됩니다. 그럼 접점의 좌표는 0,0하고 그 다음에 2,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가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이 식은 y는 y 빼기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x 빼기 x 이렇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4.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 위에서 한 직선과 나머지 한 직선의 아무 점이나 임의의 점을 잡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 직선을 정리를 하고 2x 더하기 y는 0 이렇게 쓰고 이 직선에서 한 점을 찾을 건데 물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0, 마이너스 4를 해도 되고 실제로는 애당초 처음에 얘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겠습니다. 0,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유리화를 하면 5분의 4루트 5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13번. 자, 13번은 기울기가 최대인 거니까 일단 기울기는 F' T가 기울기지. 따라서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5인데 얘가 이차함수 위로 볼록인가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가 1일 때가 중요한 거야. t가 1일 때. 그럼 1, 얼마? 얘가 접점이잖아. 접점을 찾기 위해서 t가 1일 때라는 거야.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8. 따라서 이제 y 빼기 y는 x 빼기 x 이렇게 쓸 거고 여기 기울기를 쓸 건데 이게 f' 1 쓰는 거지. f' 1은 어차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1. 따라서 y는 11x 마이너스 3. 따라서 접선의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가 있고 1,2에서 a가 1,2입니다. 1,2에서의 접선을 l. 그 다음에 L과 수직인 접선을 M이라고 했을 때 여기 결국은 교점하고 B의 좌표가 필요하겠습니다. A 좌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직선 L의 식을 찾아야 되니까
F 프라임 X를 먼저 찾고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F 프라임 1은 1이 되니까 일단 직선 L의 식은 접점의 좌표가 1,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따라서 정리를 하면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l이고. 다음에 지금 직선 b에서는 여기 m에서는 뭐가 안 나오냐면 접점의 좌표 이제 b가 안 나와 있지. b가 안 나와서 t, ft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얘는 이제 얘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1이니까 기울기가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F' T가 얘가 마이너스 1인 답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T가 2일 때. 따라서 점 B의 좌표는 2,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2가 됩니다. 2,2.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 M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는 기울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X 빼기 X.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교점을 찾아야 c가 되겠지? x 더하기 1과 둘다 y니까 얘가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넘어가면 2x는 3, 따라서 x는 2분의 3. x가 2분의 3이니까 집어넣으면 y 값은 2분의 3,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c가 2분의 3, 2분의 5. 2분의 3, 좀 지저분하네. 조금 지우고 할까? 여기 얘가 2,2고 2분의 3,2분의 5.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요 길이는 1이고 2에서 2를 뺄 거니까 요 길이는 y 값이니까 2분의 5에서 2를 빼야 되지.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윗변 1이었고 다시 2분의 1. 삼각형 넓이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따라서 넓이는 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정답. 15번. 자, 이게 곡선 밖에 있는 점입니다. 여기서 위에가 아니고 이 밖에 있는 점에서 이쪽으로 접선을 그으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접점의 좌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늘 접점의 좌표가 t, ft가 되는데 t, ft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울기는 그냥 f't입니다. 따라서 y 빼기 y는 y 빼기 y는 여기 뒤에 이렇게 빼기를 쓸 건데 기울기는 F'T니까 얘만 이렇게 미분을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X-T 이렇게 쓰고 Y 빼기 Y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얘를 뒤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이렇게 T 4제곱 더하기 4T 제곱 플러스 5. 얘를 잠깐 정리를 좀 펼치겠습니다. 여기 앞부분 그냥 써야 된다고 했지? 4, 어차피 다시 묶어야 되기 때문에 3T X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t 4제곱이니까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3t 4제곱이고 그 다음은 곱하면 마이너스 8t 제곱이니까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에 끝으로 상수가 뒤에 플러스 5가 있겠네.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만 남겠네. 나는 요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 거야. 자, 고차 방식에 넘어가서 3t 4제곱 플러스 4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7은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t 제곱을 a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분해를 하면 될것 같으세요. 얘가 그냥 이렇게 인수 얘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4구나.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3a 7그 다음에 a 1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네. 따라서 a가 3분의 7 또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3분의 7 또는 a가 1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t제곱을 치환했기 때문에 t는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1이 돼야 되니까 t제곱이 플러스 1이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접점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1, 얼마인지 1, 1을 집어넣으면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도 10. 근데 이제 기울기가 이거 이제 여기다 이제 t가 이거 뭐 접점의 좌표 찾을 것 같구나. t 값이 나왔으니까 접선 방식 여기 있지.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으면 y는 12x 그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길게 양수인 접선 방식을 보니까 얘가 정답이 됩니다. 12x-2 이렇게. 다음 16번. 16번은 원점에서 그은 세 접선의 접점을 각각 x좌표를 x1, x2, x3라고 한다. 어쨌든 접점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지.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y 빼기 y는 기울기가 f 프라임 t니까 글자만 바꿔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상황이 12t 플러스 9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여기 y 빼기 y가 넘어가서 여기 f 프라임 t를 여기다 뒤에다 이제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잠시 전개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전개를 하면, 앞쪽 부분은 처음에는 냅두라고 그랬지. 이렇게 9x까지는 냅두고, 얘랑 전개를 마이너스 3t제곱, 3제곱,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t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t제곱. 뒤에 있는 마이너스 6t까지는 6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9t 사라지고, 이렇게. 이게 접선의 방정식 정리를 한 거야. 얘가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0,0을 대입하는 거지. 0,0을 대입하면 얘만 남겠네. 마이너스 2t세제곱 플러스 6t제곱 마이너스 2. 넘어서 정리를 하면 2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는 0인데, 이 방정식을 풀어야 하겠지만, 나는 이 방정식에 근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때 t 값을 x1, x2, x3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거 그냥 세 근에 합구하는 거지. 따라서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답이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원점에서 얘의 근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네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접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일단 얘도, 얘가 곡선 밖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 빼기 y는 기울기가 f 프라임 t고, 4t 세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y 빼기 y가 넘어가면 플러스 y로 넘어간다고 그랬지. 따라서 ft를 여기다 쓰는 거지. 이렇게. 자, 잠깐 전개를 하고, 4t 세제곱 마이너스 4tx는 그냥 쓰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t만 곱해주면 마이너스 4t 4제곱 마이너스 3t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8. 얘가 0,0을 지나가야 된다고. 0,0을 지나가면 여기만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t제곱을 a로 치환을 하고 넘겨서 정리를 하면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3a, 그 다음에 a 2가 돼야 되니까 2하고 4 이렇게. 6, 그 다음에 플러스 4.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4 또는 2가 되는데, 음수가 될수 없다고 그랬지. t제곱을 치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t제곱이 2란 얘기야.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내가 구하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접점을 구하는 거니까, 접점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2는 이제 보니까 4고, 얘도 마이너스 4, 여기 8. 얘도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8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루트 2 플러스 8, 루트 2, 8이고 마이너스 루트 2, 8이고 원점하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8이고 얘는 요두점 사이 거리니까 2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곱하고 나누기 2할 거니까 17번의 정답은 8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일단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는 거야. 계속 y 빼기 y는 기울기 f 프라임 t고, 이렇게 x 빼기 x고, 그 다음에 y 빼기 y가 넘어가서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여기다 이제 f 프라임 t를 이렇게 씁니다. 자, 전개를 하시고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2x, 그 다음에 전개하면 플러스 2t 제곱, 뒤에까지 하면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사라지고 플러스 a가 이렇게 남습니다. 얘가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전개를 하면 4t 마이너스 4. 그리고 t제곱 플러스 a. 정리를 하면 t제곱 플러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a 빼기 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수직이라는 말은, 이게 수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f 프라임 알파와 그다음에 f 프라임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x가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f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2인데 얘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곱하면 4 알파 베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플러스 4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 빼기 5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얘를 그냥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럼 여기가 a 빼기 5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16 여기까지 하면 20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리를 하면 4a-20이니까 얘가 마이너 얘 플러스이지만 사라지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두 곡선이 공통 접선을 x는 마이너스 1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말은 두 곡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공통 접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를 그러니까 이 식을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얘가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f-1과 g-1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의 두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f'-1과 g'-1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두 식을 찾아가야 하는 거야. 정리를 하면 다시 들어가서 얘가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면 첫 번째 f-1, f-1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4 g-1은 e-b 더하기 3 얘가 같아야 돼. 따라서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첫 번째 식. 다음에 미분을 하면 f'x는 3ax 제곱 빼기 5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4x 플러스 b. 그럼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a 빼기 5고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b 빼기 4입니다. 따라서 3a 빼기 b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네. 얘랑 얘랑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빼버리면 2a가 2니까 a가 1이라는 얘기고 b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AB의 값을 찾았고, AB의 값을 찾았으니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이거를 찾기 위해서, 뭐, 하나만 해봐도 돼. 지금 이제, 뭐, 요거 갖고, 이게 1차식이 요거 갖고 하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플러스 B, B가 아까 2였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찾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네. 따라서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정리를 하면 y는 2x 플러스 5 이렇게. 어디가 잘못됐죠? 아,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구나. 마이너스 2. 따라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은 게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AB의 곱은 2였고 MN의 곱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정리하면 최종적인 정답이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1,5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결국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자가 3개인데 지금 보면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gx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1,5를 둘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f1도 5가 돼야 되고 g1도 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x는 1에서의 공통 접선을 가져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거든. 따라서 f'1과 g'1이 같다. 이게 세 가지 식이 돼서 a, b, c 값을 해결을 하는 거야. 따라서
1 대입하면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2이 5가 되어야 되니까 A가 3이란 얘기고,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B 더하기 C가 3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a이고, 이쪽은 미분하면 2bx인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이고, 여기는 2b인데 서로 같아야 된다고. a가 3이니까 b도 3이 되겠습니다. 그럼 c는요? 뭐야? 어디를 잘못 썼나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이 5가 돼야 되는데, 여기 왜 3이라고 쓰지? 여기가 5가 돼야 되지? 따라서 C가 2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얘가 첫 번째, G1이 5니까 1 집어넣으면 B 더하기 C가 5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면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 예를 갖는다. 그럼 일단 이제 공통인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서로 같은 점을 찾아야 돼. 3차 직관. 그래서 일단 이렇게 3차 직관, 2차 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아까랑 똑같은 거야. 이게 접점이 좌표가 지금은 위에 있는 문제들은 얘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얘를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한다면 얘를 fx, 얘를 gx라고 한다면 ft와 gt가 같아야 하는 거지. 따라서 t세제곱 더하기 2하고 그다음에 3t 제곱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되는 거, 얘가 첫 번째 식이야. 그리고 f't와 g't가 같아야 되니까 3t 제곱하고 6t가 같아야 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정 넘겨서 3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이 0 또는 2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 방정식도 서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t세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얘를 뭐 인수분해해도 되겠지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제 양쪽 다 만족하니까 2 집어넣으면 8 빼기 이거 넘어가면 이거 플러스 사지. 여기 12 플러스 사니까 0이 되지. 따라서 0 집어넣으면 0이 안 되고 양쪽 다 만족한 t값은 2인 거야. 그래서 접점의 좌표는 2, 얼마인 거야. 근데 2,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같은 답일 테니까 2를 집으면 2, 10이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같은 걸 거라고. y 빼기 y는 기울기가 2를 집어넣으면 12고 x 빼기 2니까 정리를 하면 y는 12x 마이너스 24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x는 t에서 접할 때 역시 같은 표현이에요. 따라서 거기서 이제 공통 접선이 있어야 하거든. 따라서 여기다 t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t 집어넣은 거랑 답이 같아야 한다고. 따라서 t 세제곱 더하기 3하고, 그 다음에 2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가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f't 3t 제곱하고, 그 다음에 g't 이쪽에 6t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a의 답이 서로 같은 답이 존재를 해야 한다고. 오케이? 식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자가 두 개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넘겨서 정리를 하면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이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이쪽은 이제 1차 식이 보이고 이쪽은 이제 2차 식이기 때문에 1차 식을 2차 식에 대입하려고 하는 과정인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2t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A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T 세제곱 더하기 T 제곱이고 여기다 이제 T를 하나 더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빼기 1은 0이겠네. 그럼 정리를 하면서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제곱 보니까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1은 0.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지? 2, 0, 2, 1, 0, 1.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t 플러스 1 그다음에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여기가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만이 오직 정답이 됩니다. 그럼 t가 1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a도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따라서 a 플러스 t는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23번. 이제 곡선이 있고 이제 뭐 최댓값이나 최댓값 이제 거리의 최댓값과 최댓값 찾을 때 이런 거리보다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될 텐데 이게 언제냐면 얘랑 얘랑 기울기가 같을 때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한다면 접점을 P라고 한다면 T, FT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얘랑 평행선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2이니까 F'T 2t가 2가 돼야 되니까 t가 1이란 얘기지. 따라서 점 p의 좌표가 1,0이 되는 거야. 그럼 1,0과 2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2x 빼기 y 빼기 4는 0으로 정리를 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따라서 5분의 2 루트가 1번에 아 23번의 정답이 됩니다. 다음 24번. 자, 위에 있는 두 점이 있고 얘가 위로 볼록인 요런 점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얘가 0,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얘가 A, 얘가 B. 여기 위를 지나가는 점 P가 하나 있대. 이 곡선이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댓값을 찾을 거니까 높이의 최댓값을 찾아야 돼. 이 높이의 최댓값도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2일 때를 찾는 거야. 그럼 직선 AB의 방정식을 일단 직선 AB의 방정식을 찾으면 X진가량 분의 Y진가량이 1이니까 Y 빼기 Y는 X 빼기 X. 따라서 Y는 X 플러스 1이 직선식이고 그 다음에 점 P의 좌표를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F'T가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밑변은 요 길이고 요 길이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높이는 얘인데 그럼 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지. 그래서 직선식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하고 그 다음에 점 P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 절대값이니까 이제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4루트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밑변이 루트 2고 높이가 4루트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할 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정답은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함수 위에 점 2,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1이래. 2,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에 다시 만나는 점,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거래.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점 P가 움직일 때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할까? 그러니까 최댓값이 되려면 점 P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랑 뭐할 때? 평행할 때.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일단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고 F'2를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 따라서 접선의 방식은 Y 빼기 Y는 기울기 X 빼기 X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점 B의 좌표는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다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X 세제곱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이게 조립제법을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돼서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어디 식이 이상한데요?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가 이게
얘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같다 정리한 게 요식이고, 얘를 인수분해한 게 요거야.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점의 좌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찾아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를, P의 좌표를 t, ft라고 한다면, f't가 3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지워지고 넘기면, 3t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니까, 3t로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t의 좌표가 2 또는 0인데, 2는 2점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0,가 되는 거지, 0,. 따라서 접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거니까, 밑변은 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3루트 2가 돼야 되고, 세 칸이니까, 그 다음에 난요 높이를 찾을 거야. 요 높이는 요 직선과 요점 사이의 거리. 그 직선식이 이거지, 그지? 따라서 넘겨서 정리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하고 요점 사이의 거리를 찾을 거야. 루트 2분의 절대값 0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겠네. 그럼 높이가 루트 2분의 4고 3루트 2가 밑변이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니까 정답은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노래 정리. 그러니까 노래 정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 구간 안에서 f'c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노래 f'c가 0인 걸 찾는 거니까, f'c는 4c 세제곱, 글자만 C자로 바꿔 하면 돼요. 4c가 얘가 0이 되는 답을 찾는 거니까, 공통인수 4c로 묶어버리면 c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따라서 0 또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요 범위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범위 안에 3개가 다 들어가 있네. 그래서 답이, 이 노래 정리가 지금 위에서 이제 f'c가 0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a하고 b하고의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 돼. 얘가 a, 여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여기서부터 연속이고, 여기랑 여기랑 높이가 같게 되면 얘 기울기가 1이잖아.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실선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든지 간에, 적어도 한 번은 기울기가 0인 접선의 기울기가 한 번씩은 존재를 해야,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해야 하는 거야. 연속함수가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리고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따라서 이제, 노래 정리의 뜻이 이거지. 연속이, 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하고, Y 값이 같을 때, F'C가 0인 답이 열린 구간 내에서 존재한다. 이게 노래 정리인 거야. 따라서 얘가 노래 정리를 만족하려면 F0하고 F2하고 같아야 돼, 일단. 그럼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빼기 2인데, 따라서 A가 2가 되겠네. 일단 A 값을 찾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건 F'C가 0인 점을 찾는 거니까 답은 0하고 2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미분을 하면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2니까 플러스 4x인데, f'c는 뭐 글자만 C자로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얘가 0인 답을 찾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c로 묶어버리면 30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0 또는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가 c 값이 되는 거야. 그럼 a 빼기 b를 구할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자, 28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닫힌 구간에서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죠. 자, 지금은 이제, F'C가 C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 F'E가 0이라는 얘기지, 그지? F'E가 0이니까, 3C제곱, 3X제곱, 마이너스 2AX인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2-4a가 0이 되니까 a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 29번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는 노래 정리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얘가 그림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기울기가 존재, 아까는 기울기가 0이었고, 기울기가 존재하면 여기
이게 이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두점 사이에 어떤 점에서는 얘랑 기울기 같은 점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야. F'C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이 점이 존재를 해야 돼. 얘가 설령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한다고 치더라도 얘가 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따라서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1.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1. 따라서 x가 세칸 증가할 때 y가 세칸 떨어지고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나는 f'c가 마이너스 1인 답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럼 3c 제곱 마이너스 4가 이제 f'c지. 글자만 c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c제곱이 3이 돼야 되니까 c제곱이 1이란 얘기지. 그럼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지. 그래서 답이 5번이 플러스 1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모든 상수 c의 곱을 구하죠. 평균값 정리를 하려면 마이너스 3, 얼마인지 그리고 3,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3,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k 플러스 28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 6, 그 다음에 y 증가량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빼면 6k, 그 다음에 플러스 54가 되겠네. 그쵸? 6으로 나누면 k 플러스 9가 되겠지. 얘가 f'c랑 같아야 돼요. f'c랑. 그럼 f'c는 3c제곱 플러스 k가 되겠지. 얘가 3c제곱 플러스 k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k는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c제곱이 3이 돼야 되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모든 c값의 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 상수 c의 개수를 보시죠. a하고 b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랑 기울기 같은 거는 여기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넘어다 내려올 때마다. 그래서 적어도 3개가 생깁니다. 32번. 자, 그림과 같을 때 fx가 다음 중 옳은 것을 보시죠. f'0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2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따라서 2에서는 양수고 0에서는 음수니까 기억은 틀려 있습니다. 다음에 얘가 2하고 마이너스 1, 2,0이고 마이너스 1, 0이지. 그러면 아, 2가 여기구나. 그래서 다시 자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2 갖고 하는 거지. 여기 요거 두 개인데 얘가 지금 평균 얘가 3이 넘어가 버리면 여기가 3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에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랑 f'c가 여기에 이쯤 어딘가 이렇게 얘랑 기울기 같은 점이 하나가 존재를 하겠지.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h다 0지면 0분의 0 꼴인데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1이고 여기는 f'이고 얘는 사라지고. 그럼 0 집어넣으면 f'c가 0인 점이 존재합니까? 이런 거야. 얘는 0부터 2까지 해서. 그럼 얘는 0,0이고 2,0이니까 얘랑 같은 거 얘가 기울기가 이거지. 기울기가 여기인 게 여기에 있겠네. 기울기가 0인 게. 따라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33번.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가 있다. 평균값 정리. 그러면 얘도 그래프가 요렇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그림이 되는 거고 얘가 요렇게 해서 얘가 다시 얘가 지금 0하고 3인데 0보다 작을 때가 여기 요쪽 그림 0보다 클 때니까 요쪽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0인데 얘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제 이걸 찾을 건데 2, 얼마인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얼마인지 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2, 2고 마이너스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고 따라서 2, 2와 마이너스 2, 2가 여기 이렇게 있겠지.
상수 C의 개수는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C의 개수가 여기 평균값 기울기가 똑같은 여기랑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34번. 얘가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K를 만족한 정수 K의 개수를 가져. 이매실수 AB에 대하여 K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고, 따라서 이제 F'C는 이제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C제곱 바뀌니까 3으로 묶어버리면 C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얘가 C-1의 완전제곱식이 돼버리지. 이렇게 C-1의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따라서 지금 F'C가 뭐 3차 곡선이 뭐 이렇게 어떻게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기울긴 F'C가 기울긴데 얘가 지금 얘랑 이제 같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이 평균값 정리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F'C가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C의 범위가 열린 거가 나와 있는데 이제 C의 범위는 이제 0하고 3 사이 아니 닫힌 거가 나오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그러면 C-1의 제곱은 C-1을 하면 이제 제곱을 하면 얘가 꼭지점이 0,0이고 그다음에 1,0이고 그다음에 3,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1,는 양끝점 0,3.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전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0하고 10인데 얘하고 얘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0은 될수 있고 12는 될 수가 없습니다. 12는 끝점이라 0은 여기 중간점이라 0은 C가 1일 때니까. 이게 K 값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될수 있는 게 이게 정수 이 범위 안에 있는 얘가 이제 K랑 같은 거지, 그지? 얘가 이제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K인 점이 몇개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개씩은 이렇게 있다고 답이. 따라서 0부터 11까지 세야 되니까 1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